지금 제 옆에 특급 게스트가 나와 계십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이자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달재라고 합니다. 유튜버 선생님 중 원톱이라고 들었습니다. 구독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27만 명. 저희 뉴페 구독자가 이제 7. 달치쌤이 이번에 쇼미더머니 8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랩을 잘하시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Yo! 나는 MC 자유! 아, 자유가 랩네. Yeah, yeah. 자유 is free. 한번 부탁드립니다. 붕붕 조금 들려드리면 괜찮을까요? 오케이,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 예. 아, 가사 틀릴 것 같아요. 절면 안 돼요. 긴장된다. Black is brown, brown is yellow, yellow is white, white is what. 많은 것을 돌아보고 왔지만 다른 곳은 가봐야만 알 것 같. Surely I'm fly, 마음이 붕떠 여기 middle window, window ups. 하늘이 파래서 땅이야. 너희 눈엔 돌고래처럼 보일 테니까, 남은 돌고래처럼 보일 테니까. 저희와 함께 가겠습니다. 아, 목걸이 주시나요? 근데 사실 쇼미도 말이죠. 이건 선생님이 나가도 되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 맞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과학 선생님이 나오셔서 대리암이라는 노래 막 엄청 히트 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랩을 하고 또 랩을 가르친다고 하면 주변에서 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만 보신 분들이 약간 민원도 조금 넣으시고 국민청원도 올라온 적이 있었고. 국민청원이요? 네, 징계해라. 다섯 명이 동의를 했어요. 아, 다섯 분이. 네. 오늘은 소피님 랩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번엔 틀리지 않고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노래를 해야 돼요. 본인 노래가 있다고요? 네, 저 최근에 앨범 하나 더 나왔거든요. 아, 진짜? 아니, 벌써 난리가 났네. 잔소리 해달라고, 잔소리. 아! Drop the beat! 얘들아, 총 쳤잖아. 얼른 자리에 앉아. 책상 줄 맞추고, 교과서 좀 꺼내봐. 복도에서 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지각 좀 하지 말고, 숙제 좀 해오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후회 안 하려면. 근데 책이 다가 하냐, 진짜 행복하려면. 너 자신에 대해 깊게 공부해야지. 내 행복을 만들어갈 길을 고민해야지. 긍정적으로 살자고 가르치지만, 사실 선생님도 툭 하면 우울함에 빠져. 기분이 좋을 땐 사실 뭐든 할 수 있지. 진짜 어려운 건 부정적인 걸 소화하는 거야. 막 울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 땐 그냥 깨물어 누군가 널 아프게 할 땐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화해하는 법 그리고 다시 웃는 법을 너는 잘 알고 있어. 오, 역시. 아, 감사합니다. 아, 잘했네. 잔소리들을 가사로 담았어요.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 있죠. 아니 근데 전 진짜 가사 처음 듣는데 다 이렇게 귀에 들어오네요. 아이들아 너네만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도 툭 하면 뭐 우울해진다. 아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소통하는 느낌이에요. 아 가사 감사합니다. 예술입니다. 아 너무 보내드리기 아쉬운데 벌써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선생님이 진짜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항상 더 많이 못해줘서 아쉬웠는데 선생님이 더 많이 열심히 준비해서 행복한 기억 많이 많이 만들자. 고마워 얘들아.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